유튜브 친구들 구독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민재 떵깨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중국집 먹방, 중국집 먹방인데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핑, 팔보채, 이제 탕수육, 그리고 짜장, 그리고 짬뽕, 만두. 이게 팔보채 아닌가? 이게 양장핑. 모르겠어 이름을. 하여튼 이제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보고 보든 먹방하면서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건 거의 안 먹거든 우리가 먹방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중국집이 짜장면을 맛있게 줘요. 보시면 색깔이 진합니다. 발음이 맞죠? 너무 웃겨요. 짜장면을 여기가 잘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엄청 비싸죠? 리얼 사운드는 내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하루 딜레이 해가지고 내일 올라갈 거예요. 리얼 사운드 뭐 먹었지, 내가? 뭐 먹었지? 치킨! 교촌치킨. 허니콤보 먹었어, 허니콤보. 이게 또... 아, 소스 뿌린 게 양장피예요. 아, 그렇구나.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양장피. 양이 좀 적다, 여기가 짜장면이네. 야, 짜장면 여러분, 어? 중국집, 짜장면 좋지. 여기가 24시간이에요. 오랜만에 먹는다. 와, 고춧가루 뿌려야 되는데 맛있는데 이거. 개떡님 너무 귀여워요. 저도 압니다. 우리 성경님 한 개 고마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쭈꾸미 보이시죠? 쭈꾸미랑 이거 밥에 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먹다가 좀 더 밥을 해서 먹자. 이거 밥에 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저거는 밥이랑 먹는 거야? 이게 소라도 있고요. 버섯도 있고. 여기가 24시간짜리예요. 아, 10개 또 더트니 고마워요. 군만두. 군만두 소스 여기 딱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저 나이는 26살입니다. 눈 배가 고팠어. 찾기에 찾기.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겠습니다. 탕수육이랑 같이 해서 먹어줄게요. 아, 먹을게요. 아, 자꾸 줄 끼우고 막 그거대요. 아, 우리 곰돌이요 형, 아니, 님이 100개 고맙습니다. 와우. 또 뜨끈뜨끈해요, 가운데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어떻게 싸서 먹어? 이 여러 가지에?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싸먹는 거야? 이게 그거 같아. 아, 토트님 또 100개를 감사드립니다. 토트님 100개 고마워요. 이렇게 각종 야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먹기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싸먹는 건가? 사실? 떡깨 새끼는 언제 찍으러 가세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요. 왜냐면은 너무 춥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겨자. 야, 너무 맵다. 와. 먹어볼까, 나도? 이거 이거 섞어야 되나요? 섞어야 되는 거야? 아, 쩐지, 형. 너무 많이 뿌려서 소스 이거. 아, 짜장면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좀 섞어줄게요. 와 겁나 매워요 진짜. 섞어서 먹는 거네 이게. 소토 이제 같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안 익어준다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냥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와 코가 뿅 뚫렸어 그냥. 아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 개 고맙습니다. 펜가일 탄수유. 괜찮네. 약간 이게 해파리라 해야 되나? 네, 사건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가 뻥 뚫릴 수도 있는데. 맛있나? 먹어봐, 맛있어. 그래? 아이고. 섞어놓은 거 괜찮다. 와. 맛있죠? 아, 괜찮네, 여러분들, 이거. 와, 새우. 요새 그게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펑 3개로 구독 중이에요. 펑 휴대폰 3개로 구독 중이에요. 저희 휴대폰 4개로 구독 중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이겨내세요 여러분들. 어? 저희는 펑 4개에요 펑 4개. 에? 댓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소원이에요.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왕만두님. 응? 너무 맛있는데 다른 소스에 딱딱 해가지고. 원래 다른 소스가 더 맛있는 거거든 이거. 와 향수. 다이소 얼마나 짜? 7, 8만 나왔지. 채팅을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왜 누가 그래? 어느 한쪽을 먼저 읽어드린다 이러면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동시송출로 되면서 이제 막 그냥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좀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분들 왜 이렇게 어렵군요. 난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 진짜. 댓글은 이제 같이 붙여놔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괜찮아요. 음료수 콜라 있어요 콜라. 좀만 더 줘. 머루니 1대1 고마워요. 아, 근데 홍합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조그마 해가지고, 홍합이 이거는. 큰 거 먹어, 큰 거만. 이거 좀 크네. 조그만 거는. 먹는 느낌도 안 나거든. 우리 곰돌이 회원님이 100개를. 아, 100개. 고맙습니다. 네, 먹방 끝나고 저희가 설명 또 드릴게요. 중국집이 여기 24시간짜리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 짬뽕. 짬뽕.
팔보채를 왜 불어서 드세요? 약간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모든 먹방 BJ가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불었는데 게이득이야 게이득. 양이 두 배로 늘었네 이거. 게이득이야 게이득. 먹분다고 좀 맛없는다고 그런데 양이 많이 차지하나 여러분들. 국물 있어 여기 국물. 국물 여기 있어 국물. 아 탕수육이랑 이게 탕수육이 좀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먹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냥 거의 다 먹었네. 돌려서 그래서 이게 소스가 진해서 그냥 숟가락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여기 짬뽕 그래도 맛있게 하네 그래서. 여기 잘하지. 이 여기 팔보채도 원래 호빵 같은 건 다른 데서 주나? 호빵 들어간 거 뭐지? 빵? 호빵? 그게 잡채 걸 잡채. 맛. 근데 여러분들 그 중국집에 25,000원짜리 먹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짜장면 짬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25,000원짜리 먹기는 이게 해파리거든 해파리. 해파리에다가 이제 야채를 해가지고 해산물이랑 같이 먹는 게 팔복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영양채는 하지 마라. 응? 영양채 꽂으십니다. 근데 해파리 맛있다 처음 먹는데. 이게 팔부채라는데? 이거 양자피. 뭐가 뭘까? 이거 양장피. 이거 팔부채. 양자피라 들었어요. 막 피다해가지고 이거 같았어 뭔지. 아 그럼 죄송합니다 진짜. 메뉴를 좀 더 잘 알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굳이 쉬냐? 짬뽕은 단무지보다 김치가 어울리는 것 같아, 김치가. 김치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네요. 소라 같은 거, 소라라 해야 하나? 낙지 귀여운 거네. 낙지부터 먹어봐야지. 낙지 귀엽잖아요.
저기 팬치스로 해줘. 유튜브 채팅이 조용조용한데요. 유튜브 친구, 유튜브 친구분들 채팅이 엄청 깔끔하고요. 아프리카는 팬체스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그럼. 어우. 근데 이게 시계가 여러분들이 보기 안 좋다 해가지고 뜯어버렸어요. 양잔피 옆에가 이제 뭐 어 팔보채. 팔보채 이름이 어렵냐. 아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밥 식사는 하셨어요? 아 근데 중국집 오랜만이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싱글싱글하게 어? 네 오늘 디저트는 토스트 먹어요. 하이. 탄수육 아직도 바삭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바삭합니다 탄수육. 하루에 한 두 끼 정도 먹어요. 똥개새끼 이번에 찍어드릴게요. 언제 가서. 군만두 몇 개씩 집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 그만 딱 세 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나 일단 꼬다리부터 먹게 그 군만은 날라가 버리네. 아, 코메오 겁나 센 거 들어갔다. 와, 거즈 소스가. 저희가 밥을 먹고 바로 자진 않고요. 7시까지는 좀 소화시켰다가 잠 자고 나서 이제 운동해요. 저 누룽지탕도 먹고 싶고 계란탕도 진짜 양이 많이 든다는데 그런 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중국집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죠? 중국집에서 25,000원짜리인가? 샤스핀. 샤스핀이 뭐야? 진짜 비싼 거 있어. 샤스핀이라고. 그 얼만데? 장난 아니지. 아 그래? 엄청 비싸지. 이게 짜장면이 후루룩 안 돼요. 걸쭉한 거라서 후루룩이 안 되네.
대한비엔나 그거 롯데마트 샀어요. 롯데마트에. 광고 한번 들어도 되나? 여러분들 광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주는 안 틀게요. 네, 광고 딱 한 번만 딱 들어갈게요. 지금 사람 많을 때 틀어야 돼서. 밥을 좀 해서 먹을게요. 저는 제가 배고파요 지금. 네, 저는 짬뽕보다 짜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짬뽕 좋아하는 날도 있긴 한데, 그 뭐냐, 진짜 잘하는 집 짬뽕은 막 해삼을 막 가득 차가지고 그거 바로 해줬을 때. 게이 노노, 게이 노노. 마크전치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광고 같은 경우는 축복받는 분들한테만 들어갑니다. 화질은 어때요? 화질이 나쁜가? 좀? 근데 너 외국분들이 게이라 물어보는 지 어떻게 알아? 응? 외국분들이 게이라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알아? 외국분이 한국말 했다 그렇게 하지. 아, 한국말로? 응. 콘텐츠가 지금 다섯 개 하고 있어 지금. 콘텐츠 막 저희 먹방, 먹방 콘텐츠 막 지금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먹방 중에 화질 나쁘진 않아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광고를 왜 잘 안 트냐면요, 이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광고를 딱 틀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딱 먹방하고 나서 두 번에서 세 번만 틀겠습니다. 그것도 좀 맞냐? 네. 여기 짬뽕 국물 괜찮네. 응? 아, 살아있네, 여러분들. 아. 맞아요. 이거 찍 먹일 때 그 바삭함. 맞죠? 찍 먹였을 때 그 바삭함이 너무 좋지. 해파리 너무 많이 잡았네.
맥주시오 하나만. 네, 12시 5분 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대신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게 해파리는 아닐 테고, 뭐야, 이게? 도대체? 뭔가 물컹물컹 하더라, 이거. 이거 해파리 아니야? 이렇게 많지, 이게? 밥에도 먹으려고 이거 해볼게요. 밥에서 햇반 해가지고 싹 같이 먹게요. 숟가락 딱딱 퍼가지고. 아, 그저 가려가지고 코가 진짜 아프다. 이게 맛은 있잖아. 응? 그 맛을 먹는 거야 이제. 탕수육에 이제 양장피랑 같이 해서 먹을게요. 먹다 졸린 적 있어요? 졸린 적 많죠. 탕수육에 이 양장피가 섞이다 보니까 그 탕수육의 바삭함에 이제 이게 식초랑 이제 양장피에 막 아삭아삭 또 채소랑 아, 조합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술안주죠. 술안주 이거 술안주에 많이 속하죠 이거. 좀 순안주에 많이 속할 것 같은데. 개떡이야. 응? 나 항상 이게 먹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무해 그냥. 왜 네 컴퓨터 앞에서 네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 좀 그래? 응. 하이 하이 에브리와 마이네즈 해성가이 땅케 마이네 미스 괴베. 여기 소라가 많아요. 소라가 많이 잡혀있어. 제가 소라를 여기 소화는 별로 빌리지 않네요, 여러분들. 아, 그 사진은 바탕화면에 있던 거 사진을 붙여놓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탕화면에 사진 좀 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그렇게 돼버렸네. 우리 영어 잘한대.
그래요? 시원하네. 아. 역시 우린 그냥 외국에서 통하는 딱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보다. 응? 밥 좀 갖고 올게. 밥. 햇반 있나 거기? 어. 내 것도. 형도? 응. 부족하다. 천천히 드세요. 아,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핸드폰 세 개로 채팅을 같이 치고 있어요. 양장피 남은 소스에 밥 비벼 먹으라고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되나? 우리 세훈님이 한 게 고마워요. 정순이는 합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방송이 좀 적응되면은. 아, 고맙다, 뭐. 원래, 저 선생님이 원래 저 꿈을 UFC 선수 하라 했었거든. 저쪽이 좀 잘할 것 같다고. 너가? 어. 딱 두 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어? 근데 동생이 운동 잘하긴 했어요. UFC보다는 동생은 씨름 같은 거 나가야 돼요. 씨름 같은 거, 약간 힘 쓰는 거. 펄스 갖고? 괜찮아. 어, 저쭈 광고는 좀 이따 이제 먹고 나서 드릴게요. 한번 틀었으니까 먹고 나서 어디 가시면 안됩니다. 광고 틀어야 되는데요. 나는 다 봤으니까 이제 나가야겠다 하시면서 나가시면 안됩니다. 뜨겁다. 뜨거워? 이거 밥에다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팔복채? 오늘 디저트 먹방 있어요. 디저트 먹방. 이제 밥이랑 먹어야죠. 면 먹었으니까 이제 밥이랑 사람이 그 밥을 먹어야 좀 든든하잖아요.
매운. 자기 배는 거지가 들었다 하신 분 있어요? 자기 배는 거지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소화력이 좀 빠르다 그런 분도 있나? 소화가 빠르신 분들? 어. 너무 맛있네. 채팅은 이제 아프리카 유튜브랑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내려가서 똑같이 봐요. 똑같이. 대신 이제 질문 중에서 이제 같은 질문은 좀 나중에 말하고요. 이제 좀 새로운 질문 같은 거 막 그런 거 읽어드려요. 아 먹자마자 바로 소화가 돼요. 와 소화 매워요 여러분들 진짜. 3시간마다 배가 꺼져요? 너는 언제 배가 꺼지냐? 나? 나 거의 저녁에 많이 빠졌지. 야식 먹는 날에. 이게 국물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고추기름 같은 거? 치열쇠야. 치열쇠. 약간 죽처럼 걸쭉해요. 맛은 그냥.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시리빠는 부셔버렸어. 빼버렸어요. 뺐어. 부시는 게 아니라 뺐어요. 뺐어. 왜냐면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뜨거워.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국물을 옮기고. 뜨거워 여러분들. 전자레인지를 굉장히 뜨겁겠다. 와우. 아. 오. 저는 리얼 사운드는 한 기회 봐서 가끔 한 번 정도 하는 정도 그렇게 말게요.
빼빼로 먹어주죠, 빼빼로. 햇살님 100점을 우리 햇살로 따드님 100개를 고맙습니다. 소시지가 딱딱해졌어요. 근데 딱딱한 게 맛있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이거 딱딱해가지고 곁에 과자처럼 막 느낌 있는 거, 그게 진짜 짭짤하고 맛있거든요. 와 100점. 우리 곰돌이 회원님이 100개를 고맙습니다. 또 잘 먹을게요. 다 먹고 뭐 할 거냐고요? 디저트 먹어야죠. 맛있다.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은 광고 봐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이제 추천 눌러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항상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보고 있어요. 같이. 어머. 밥을 또 먹기 좀 괜찮네요, 그런데 이거. 운동은 뭐하냐면요, 그냥 그 밖에 가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이제 운동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걸음 속도가 제일 빠르신 분 뒤를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분이 되게 빨리 걸음 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면요, 저도 그 뒤에서 졸졸졸졸 빠른 걸음으로 가요.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냥 파프리카 맞네, 파프리카가. 아,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저도 밥 비벼 먹기 좋네.
우리 성경이 한 거 먹어요. 콜라에 벌써 이 정도 먹었어? 아, 나 콜라를 이거 많이 먹었다. 저희 먹고 싶은 거요? 저는 운동할 때 그래요. 저는 운동할 때 거의 그 만 개의 음식을 생각해요. 하나씩 이렇게 치킨, 피자, 중식, 막 짜장면, 막 팔보채, 막 이런 식으로 막 걸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먹는데 스탑은 좀 있어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하니까 저는 원래 거짓말 못 치는 성격이라서. 솔직히 제 친구 중에서도 제가 넘버원으로 스탑이 유명해요, 진짜. 근데 형제 먹방 할 때는 이제 개똥이 형 많이 챙겨주려고 막 싸우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막 싸운 거 한 번도 없어요, 먹는 걸로.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둘이 먹는 걸로 싸우지 않아요. 동생이 뭐 시켜 먹는다면 시켜 먹고, 저도 제가 그냥 시켜 먹고. 나 이런 새우가 좋던데,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동생, 새우 많이 먹어. 어디 때 뭘로 제일 많이 싸웠냐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진짜로. 제가 숨겨놓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지금도 제가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먹을 생각이 행복해하지만은 딱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없는 기분. 자, 말도 안 되죠. 안타님, 그거는 카톡으로 따로 말해도 된대, 그거는. 거기다. 내가 따로. 코나짱, 이거 다이소에서 산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이소 거예요. 저 형이 제일 싫었던 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몰래 먹을 때. 몰래 먹을 때. 내가 몰래 먹을 때도 있었냐? 형 친구랑 몰래 먹은 적 있잖아. 저 집에 놔두고, 옛날에. 내가 초 6학년 때. 그때. 7월 형 생일, 아니 형 생일 4월달 때, 그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형 분명 PC방 간다 했는데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먹고 있었잖아. 나 기억하고 있었지, 형. 어? 손을 끼친다. 호시가 토스트. 이제 마무리로 좀 배 좀 채울게요. 토스트 먹고.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채팅 잘 못 읽어드려서 죄송해요.
유튜브 친구분들도 죄송합니다. 채팅님, 이제는 두 군데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기가 살짝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예상은 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나는 두 개 다 잘하고 있다. 나도 그래. 근데 아프리카 TV는 그 질문 많이 없어 지금. 오늘 유튜브를 좀 더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서로 무슨 말을 할지는 거의 통하거든요. 약간 이제 유튜브는 이제 저희랑 이제 안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점이 많으니까. 잘 먹어서 보기 좋아요. 배랑 먹방이 들어요? 어우, 콜라 많이 먹었다, 없네. 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는 없어요. 저희 영화관 가도 둘이 가서 재수 없지만은. 그래요. 형끼는 왜 맨날 모자 쓰시나요? 머리 감았는데 머리가 전기 돼버렸네요. 최근에 그거 봤어요. 크루즈 제로 봤어. 2 아, 겁나 잘 먹은 것 같다. 아, 되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디저트도 유튜브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지금도 먹방 끝!